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나 일부 여객기는 출발이 지연되거나 밥을 씻지 못한 채 떠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기내식마저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민아 기자입니다. 일부 아시아나 항공편은 오늘도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식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별 설명 없이 지연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 환승 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2시간 40분이 연착되니까 이제 그 비행기도 바꿔야 돼서 그냥 아예 다 바꿔요. 오늘 저녁까지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 위주로 모두 24편에 기내식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승객들에게는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렸지만 충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기내식 없고 청소권을 기내에서 준다고. 어떤 용도인지는 전 잘 모르니까. 공급된 기내식조차 부실한 게 많다는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주 요리 없이 빵만 덜렁 놓였거나 밥과 고기만 대충 담긴 기내식. 위생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상황을 보면 이번 기내식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공급이 그래서 지금 막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 해놓고도 뭐 과일 하나가 빠져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물건을 안 오고 막 이러던데요. 아시아나 항공 측은 기내식 일부는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주말까지는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